안녕하세요. 가수 서른도입니다. 제가 이제 데뷔 년도는 내년이 40년이고요. 그래서 40년 지금 저희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또 아울러 지금 코로나로 뭐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무대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도 드리고 싶어요. 아무튼 제가 내년에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또 가수로서 이 힘든 시국에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이런 좀 곡을 써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곡이 코로나가랍니다. 정말 코로나는 갔으면 좋겠고 정말 두운 다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말이 시댄다고 이런 코로나가라가 좀 많이 울려 퍼짐으로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집안이 잘 되는 집안에 가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웃음소리가 많이 나온다. 정말 잠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가수의 생명은 관객이거든요. 좀 많은 관객분들이 계셔야 저기 이 삼바도 춤이 나오고 차차차도 춤이 나오는데 사람이 사는 게 뭐 있습니까? 사람 왁작지근한데 가서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도 팍팍 생기는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빨리 코로나가 정말 우리도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이렇게 재기에 성공시켜준 노래가 있습니다.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.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제가 말할게요 차차차 응급할 통해서 차차차 통해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코로나19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합시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